언젠간 슈퍼개미! 여보, 이제 우리나라에도 무인 매장이 생겨. 알아? 아니? 나 얘기했잖아. 뭐? 용진이 형한테 얘기했잖아. 우리나라도 어쨌든 이마트 무인 매장이 생겨. 내가 얘기했었어. 오늘은 이제 쿨타임 찼어. 또 이마트 얘기. 이마트가 완전 무인 매장을 선보여. 오늘 기사가 났거든. 한국형 아마존 고라고 보면 돼. 아마존 고가 뭐지? 무인 매장? 아마존에서 하는 무인 매장이야. 앱으로 물건 고른 다음에 그냥 걸어 나가면 이제 자동 결제되는 시스템이거든. 근데 김포에 생겨. 재밌겠지? 우리 가자. 그래. 가서 훔치는 거야. 훔쳐보는 거야. 훔치는 거 자기가 막 찍어. 찍은다. 되나 안 되나. 이거. 한번 진짜 훔쳐보자고. 아, 예전에도 우리나라에 무인 매장이 있었어 없었어? 있었지. 있었어. 무인 매장. 자기가 가져다가 하는 방식인데 그게 아니라 완전 자동화된 방식이라고 볼 수 있어. 좀 더 진화된 방식을 할 수 있지. 카메라랑 막 트래킹 추정하고 사는 걸 이제 뭐 앱으로 이용하는 거니까 좀 더 나은 거지. 이거를 저스트 워크아웃이라는 거 해. 맞냐? 저스트 워크맨? 그 아마존 거는 카메라가 이거 추적하는 관계거든. 그래서 아이디스가 한번 날라갔어. 아이디스라는 회사가 CCTV 하는 건데 아마존에 납품한다 그래가지고 그래 날라갔단 말이야. 그걸 이제 신세계에서 그대로 따라서 하는 거야. 대단하지 않냐? 입장할 때 이제 QR코드 같은 걸로 이제 다 들어간 다음에 뭐 고른 다음에 딱 나가는 거지. 그러면 이제 스페이나 그 이마트 모바일 그거 있잖아. 그걸로 이제 결제가 되는 거야. 이미 그게 구축이 돼 있으니까 사람들이 이마트 뭐 되게 허접한 줄 아는데 아직 허접하지 않아. 이달 말에 이제 오픈해. 나랑 같이 가보면 되는 거야. 한번 체험을 해보자고. 훔쳐도 보고. 근데 우리나라에는 무인화가 적합하게 해서 적합하지 않겠어. 적합하지 않아. 왜? 훔칠 것 같아 사람들이. 사람들이 훔칠 것 같아? 근데 우리나라가 도덕 수준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높아. 우리나라에 아주 적합해.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한 보안 체계가 돼 있고 우리나라가 수준이 굉장히 높아. 왜 그러냐면 북유럽 같은 데서 한다고 생각해봐.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돼. 거기 엄청 잘 훔친다고 하던데. 아, 그러니까 이민자들 때문에 그래. 이민자들이 많은데 한국 사람들이 도덕적 그 수준이 높고 전산 체계가 다 돼 있어. 요새 길에서 뭐 자기 뭐 잘못하고 도망가잖아? 자기 바로 잡아내. 요새는 CCTV. 요새 막 다 그 CCTV가 잘 돼서 못 도망가네. 맘 먹고 잡으려 그러면 100% 잡힌다니까. 우리나라한테 적합해. 그리고 사람들이 예전에 그 서브프라임 이럴 때만 해도 미국 사람들은 대출 총액 이하로 집값이 떨어지잖아? 그럼 그냥 백제 집어 던졌단 말이야. 파산 신청했단 말이야. 한국 사람들 꼬박꼬박 갚아. 그 약간 그런 성향이 있어. 그리고 사람들 막 길에 누워있으면 도와주고 한국 사람들이 도덕 수준이 높은 편이야. 약간의 기술적인 보안만 하면 된단 말이야. 한국형이 좋아해. 내가 지금 용진이 형 만난, 이거 진짜 용진이 형 만난다는 사람 있으면은 내가 맨날 그 얘기 했거든. 좀 오프 더 레코드인데 만날 뭐 있어. 좀 요새 그쪽에서 내부적인 일이 있어. 지나면 알게 돼. 내가 이게 방송에서 얘기할 수 없는데 만난다 그러면 뭐 얘기하는 줄 알아? 뭐. 건너서라도 이렇게 가야 된다고. 무조건 사람 자르라고. 무조건 지금 이마트 내에서 막 불매운동 하는 형들 있잖아. 아니 어차피 뭐 사람들 뭐 쓸데가 없는데 한 명씩 한 명씩 인원 줄이라고. 그러니까 최저임금을 올리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니까. 원래 이쪽으로 가는 방향이 많긴 맞는데 급속화되는 거야. 갑자기 키오스크 많이 생겼지. 그거 무인계산 이거 타는 거 있잖아. 엄청나게 늘어났지. 최저임금하고 관계가 있어. 아직도 필리핀 가. 나 필리핀 갔는데 사람이 골프공을 막 줍는 거야. 지금도 그래. 사람 가서 골프공을 주서. 왜 그러는지 알아? 싸잖아 더. 어! 기계 그거 자동 지파 기계 하는 거보다 사람 가서 줍는 게 싼 거야. 지금 우리나라는 진짜 이렇게 사람의 기본 가진 능력보다도 너무 급격하게 올려버리면 기업이 어쩔 수 없는 거야. 사람 구조조정 줄이는 단계로 가는 거야. 지금 이마트가 실적 안 나오는 거는 이런 것들 급격히 오는 걸 대응하는, 우리가 체온도 갑자기 추워지면은 추운데 적응하는 시간이 있잖아. 그 적응하는 지금 기간이야. 그래서 지금 이제 새로운 이벤트들 빵빵빵 나올 거야. 그 이마트가 이렇게 무인화를 하면 어디가 좀 수혜를 보겠어? 키오스크. 어, 뭐 그 맞는 얘기야. 그 좀 전에 그 무인화하는 그 시스템 까는 데가 있잖아. 그런 데가 수혜를 볼 거 아니야. 그 보는 그거를 자체 내 신세계는 신세계 그룹 내 개발하는 애, 부동산 하는 애 다 있어. 그냥 뭐 밑에 스타벅스에서 그냥 돈 세는 게 없어. 저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다 일가나가 돼 있어. 전산 까는 애도 있지. 그게 신세계 INC야. 내가 우리 좀 투자하자 그랬어. 신세계 INC 좋아진다고. 이제 할 일 많아진다고.
오늘 좀 몰라. 이거 사는 얘기 아니에요? 여기서 언급하면 뭐라고? 팔아. 학습이 잘 됐어. 오늘 레포트도 나왔어. 최근에 NDR도 했거든. 신세계 INC가 2분기 실적이 괜찮아. 그리고 매출 꾸준히 늘어. 늙었어 안 늙었어? 할 일이 많아져. 봐, 다 자동화 해야 될 거 아니야. 전산 시스템 해야 될 거 아니야. 어? 스페이 뭐 할 거 많잖아. 그래서 올해는 최초로 한 4,300억 정도 할 걸로 생각했거든. 근데 사측에서 올해 한 4,000 중반까지 500억까지 이익도 좀 더 늘어나는 걸로. 주가가 엄청 빠졌지. 근데 앞으로 어떻게 되겠어? 올라. 더 빠지겠지. 내가 언급했잖아. 언급했잖아. 어? 주식계의 저승사자. 지금 마트도 가봐. 변화가 좀 느껴져. 셀프 계산대. 옛날에 무슨 셀프 계산대. 어디서 어디 마트. 옛날에 마트 오면은 고객님 막 인사하고 막 그랬잖아. 요새 그 인사하는 형 잘 안 보여. 딱 인사하고. 셀프 계산대가 어딨어. 아줌마들 얼마나 친절하게 했잖아. 요새 아줌마들이 좀 친절도도 좀 떨어졌어. 옛날보다. 그 셀프 계산대를 놓는 거야. 진짜 미국하고 미국 얼마 더 똑같아지지 않아? 그치? 점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야 지금. 사람 쓰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세상이어서 그래. 그거는. 문화가 그렇게 바뀌었어. 셀프 계산대 깔잖아. 그러면 신세계 아이씨 좋아지겠네. 이마트도 좋아지면 신세계 아이씨도 좋아질 거 아니야. 그치? 그리고 스타필드 같은 거 깔면은 전산으로 해야 될 거 얼마나 많겠어. ERP 시스템 같은 것도 많을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매출이 점점 느는 거야. 신세계 INC가. 그러면서 캐파도 왕창 늘려놨고 김포에다가 DB센터 크게 졌거든. 그리고 스페이가 가입자가 600만 명으로 올라가는 거야. 성장 속도가 괜찮아. 그럼 매출도 늘 거고. 그럼 그 스페이 같은 데 가면 옆에 이제 광고 막 이렇게 뜨는 거 있어요. 옆에 기퉁이에 이런 거 있잖아. 이것도 이제 신세계 INC가 먹는 거야. 개꿀.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쓰면 되는 게 이게 플랫폼 비즈니스의 장점이거든. 언제 이제 신세계 그룹이 크니까 그런 거 귀퉁이에 광고 넣을 것도 많이 있잖아. 괜찮지. 아 그래서 실적 개선은 이마트 같은 경우는 지금 어쨌든 체제를 개선을 해야 되는 거고 이마트가 이제 추워지니까 옷을 입어야 되는데 그 옷을 입혀주는 따뜻하게 핫팩도 넣어주는 게 신세계 INC야. 그럼 얘는 바로 지금부터 실적이 괜찮을 수가 있잖아. 괜찮겠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팔아야 돼. 팔아야 돼. 없으면 공매도. 다 이렇게 다 준비하고 있어. 다 준비하고. 사람들이 기업 보면서 아 망해가지고 이제 쿠팡에 의해가지고 이제 막 다 죽는다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식다컵의 시스템 전체 구축을 신세계 INC가 다 할 거라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야. 왜냐면 그게 쉬운 게 아니거든. 진짜 막 몇백만 개 막 재고 관리에서부터 그걸 하기가 어려워. 처음에 신세계 INC가 그 역량이 없을 수 있잖아. 그래서 외부에 좀 더 뭐 메이저 회사 그 있어. 그 해외에 있어. 그런 회사 거를 좀 차용 시스템을 차용한 다음에 하나하나 보면서 배우면서 자체 회사가 이제 들어가는 거지. 쿠팡도 그게 원활하지가 않아. 완벽하지가 않단 말이야. 그래서 이게 온라인화 되면 온라인 관련된 매출을 전부 다 먹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진 않는데 조금 조금씩 가는 거야. 똑똑한 사람들 다 뽑았잖아. 똑똑한 애들 뽑았기 때문에 아 뭐가 문제인지를 인식한 다음에 그걸 개선해서 성장을 하는 거지. 뭔가 이제 그래도 이마트가 조금 살아날 뭔가 좀 보이지 않아? 좀? 아니야? 무인화한다니까. 지금 최근에 대한항공도 그렇고 이 기업들이 인건비 고정비 비용이 너무 늘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보면 기업 담당자들 이렇게 만나잖아? 하는 얘기 다 그거야. 매출단에서는 경쟁이 심화돼가지고 가격 올리지도 못하고 피 터지는데 내부 쪽에서는 고정비 너무 급격하게 오른다. 그럼 뭐 하겠어? 어? 그러면 고정비 낮춰 사람 자르는 거야. 그거 대통령이 야, 사람 자르지만 한다고 안 자르... 그런 신용은 할 수 있는데 그거는 이렇게 주구나 저렇게 주구나 마찬가지인 거야. 만약에 그거 사람 잘랐다고 해가지고 정부에서 까서 망하나 그냥 내가 그 사람도 고용해서 경쟁에서 밀려서 망하나 똑같이 망하는 거야. 알겠지? 어쩔 수 없어. 기업은 어쩔 수가 없어. 환경에 의해서 적응할 수밖에 없어. 그걸 뭐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야. 그러니까 기업이 살게끔 고용을 많이 할 수 있게끔 그런 기업 환경을 조성해주는 게 좋지. 야, 그게 어저께 엠버거가 좀 풀리면서 오늘 레포트가 나왔어. 앞으로 또 나올 것들이 있어. 이마트 관련해서는 이제 계속 뭐 평평 나올 거야. 나오면 나도 이제 숟가락을 이렇게 얹는 걸로. 지금이 아마 용진이 형도 생각할 거 아니야. 엄청 똑똑해.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야. 이런 그 밑에 또 참모지 엄청 똑똑해. 나 봐. 영입 절대 영입 안 하지. 어디서 너 유튜버 너 어디 찌질이 너. 말도 안 돼. 내가 알고 있는 거를 용진이 형은 다 알고 있어. 밑에서 다 온단 말이야. 근데 급격하게 바꿀 수가 없는 거야. 언제 등치가 크고 또 정치적인 이유도 있기 때문에 한 단계 한 단계 밟아가는 거야. 다 아는 거야. 그러니까 믿고 기다려주면 돼. 지금 주주들이 뭐 울고불고 해도 소용이 없는 거야. 그 형도 답답해. 그 형도 물렸단 말이야. 나는 이해하지. 나 워낙 이게 상대방의 마음을 잘 이해하니까. 다른 종목은 뭐 없나 오늘? 오늘 자기가 어떨 것 같아?
올라? 오늘 올라. 근데 호불호잖냐. 딱 개인들 있잖아. 전업투자들 많이 들고 있는 것 이런 것들 있잖아. 그런 것들은 뭐 크게 뭐 가기 어렵고. 야, 테일포장은 뭐 불났나? 10% 또 빠지네. 이야, 테일포장. 근데 오늘은 또 북한에서 슬쩍 얘기 나왔잖아. 그래서 오늘 현대상사, 유진기업, 뭐 그런 대북주들, 시멘트주들, 시멘트 대장주 뭐라고 오늘? 내가 항상 얘기했지. 성신양해. 이런 것도 쭉쭉 날아가고. 내가 또 언급한 엔터주 있어. 오늘 또 쭉쭉. 오늘 내 계좌 괜찮아. 오랜만에 이제 서울 옵션도 조금 반등하고 괜찮아. 우리 형들도 이제 좀 개선되고 있어. 추석 전에 어차피 안 팔았기 때문에 평가손이긴 한데 좀 올라있어야 기분이 좋잖아. 아, 우리 괜찮아. 여기 형들이 잘 될 것 같아. 아, 내가 기분이 좋다니까. 지금 거의 이제 착착착 올라왔어. 막 버티면 돼. 이럴 때 내가 보람이 느껴. 아, 내가 바른 길로 저게 됐구나. 프로 투자자들하고 지금 경쟁하면서 투자하는 거잖아. 아, 다음 방송 그거 한번 할까? 부업 투자자가 프로 투자자를 이기는 법 뭐 이런 거? 재밌을 것 같지? 어. 호우 많아! 오늘 이제 종목명 얘기하기 좀 저거 하니까 호우! 호우! 오늘 호우 많이 나왔어. 오늘 호불호가 갈리는 장이야 진짜. 오늘 막 눈물 나는 사람도 있고 괜찮은 사람들도 있고. 근데 내가 좀 괜찮게 보는 것들이 오늘도 괜찮아. 한동안 죽쓰다가 괜찮아. 오늘 신세계 INC도 10% 올랐어. 오랜만에 이제 건설주들도 좀 반짝하고. 건설주도 내가 사실은 좀 더 일찍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트럼프 이야기가 그게 조금 늦춰진 거지 아직 완벽하게 틀린 건 아니야. 난 처음에 얘기했네. 그래도 한 10월까지는 뭔가 좋은 얘기 나올 것 같다는 얘기를 했었어. 그러면 그거 맞춘 걸로 해주냐. 이 정도 맞춘 거잖아. 아직 끝난 건 아닌데 만약에 10월이라든지 이게 착착착 돼가지고 대북주들이 만약에 쭉쭉 날아가면은 그러면 이제 맞은 걸로 하는 걸로 맞으면. 아, 세팅은 해놨어. 세팅은 안 가는 거야. 안 가가지고 아, 뭐 서울옵션 오늘 조금 올라도 아직도 뭐 엄청 물렸어. 근데 다른 것들이 이제 뭐 올라온 것들, 오늘 급등한 것들, 그때 오늘 좀 판 것들 있거든. 판 것들 오늘 좀 맞춰놨지. 형들도 아마 좀 괜찮아. 방송 보면서 바르게 온 사람들은 괜찮을 거야. 아마 이게 지금 우리가 몇 달 안 됐잖아. 이게 아마 한 뭐 5년, 6년 막 길어지면은 그 내가 얘기하는 거 진짜 공매도 쳐가지고 아크롤 입안 두 채, 세 채 간증 나오고 냉철이 반대만. 여기서 뭐 더 올라가면 더 좋고 기존에 있는 주식으로 수익 나니까 좋고 조정받으면 또 팔아놓은 거 조금 현금 조금 늘리고 있잖아. 보면 좋고 얼마나 좋아. 지금 같은 장이 진짜 좋은 장이에요. 단군일에 주식하기 가장 편안한 장. 아니 그 신사임당님이 단군일에 지금 돈 벌기 최고등. 그래서 내가 그랬어. 따라하고 싶었어. 이럴 때가 진짜 좋은 때라니까. 왜 좋겠어. 바닥에서 이미 양털 한번 깎았어. 죽을 사람 다 보내놨어. 더 팔 사람은 이제 없어. 그리고 이 정도면 횡보야. 횡보 쫙 이렇게 하면서 실적 잘 나온 놈들은 가고 아닌 놈들은 빠지고 하면서 이거 맞춰질 때 그때가 좋지. 그리고 테마주는 지금 대선주? 그 뭐 홍종욱주 이런 것들? 이런 것들한테 몰리지만 또 뭐 엄한 테마 막 바이오 뭐 이런 거 붙기가 어려워. 반도체들 슬슬 이제 가려고 하는 거는 그 펀더멘탈적인 거잖아. 조선주도 펀더멘탈 그런 것들이 이제 힘 못 쓸 때는 이제 펀더멘탈 쪽인 거에 갈 거 아니야. 근데 내가 그런 것들이 좀 비중이 좀 있잖아. 그러니까 좀 괜찮지. 요 며칠 괜찮아. 치킨? 오늘 치킨? 그럼 치킨 먹자. 그래. 치킨 먹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 살쪄. 체중이 상한가!